어떠한 계기를 주고 불을 붙이면 좋을까? 붙는 과정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야겠다라는 고민을 팀원들하고 하다가 바이크가 달리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쫓아오던 승용차에서 총을 쏘면 그 옆에 있는 드럼통이 폭발을 해서 그 화염에 슬립을 하고 그 화염에 휩싸이면서 몸에 불까지 붙는다. 급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밀려가는 슬립이라고 하거든요.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스턴트인데 이제 동시에 불까지 붙이려고 하니까 위험할 건 알지만 또 유례없는 스턴트를 보여주고자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. 좀 보여주고 싶었다. 네. 원래 이게 한 번에 하기는 힘든 거거든요. 사실 이게 오토바이하고 차가 오면서 또 불까지 붙인다? 한 번에 절대 안 되지. 옷도 입어야 되고. 그래서 지금 되게 어떻게 지금 펼쳐질지 테크닉 쪽은 진짜 어려운데. 네. 그걸 여기서 지원한다고요? 그래서 지금 좀 엔딩이 좀 제일 기대되는 팀이다? 이렇게 될 겁니다. 빵! 후! 여기서 잡아뜨리고 불은 한 요 정도부터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액션! 이나나, 여기에서 캐논 터뜨려 주실 거야. 캐논 여기에 왔을 때.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인 거고 너의 진로에 방해가 안 되게 할 거야. 그러니까 슬립만 잘하면 돼. 그 거의 위치에 맞춰서. 아, 이난이 안 다쳐야 돼. 그러니까 이난이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, 더 위험해요. 이건 프레임이 있잖아요. 내 몸인데 불이잖아. 이거. 우리 거라도 저 뭐 안 돼? 이것도 드릴까? 이것도 드릴까? 많이 해놓은 게 좋지. 시정이 형 이거 어디다 둘까요? 이거? 네. 아, 둘 거면 저쪽에 두면 고마워. 네네. 아무 여기 모서리 오토바이가 쓸 수도 있어. 아 여기도 오케이. 오토바이가 얼로 들지 몰라. 오토바이가 빨라서. 응. 오토바이 빨라. 자 너희들은 이제 워밍업해. 예. 바로 입을 거야. 일단은 날이 추우니까 열을 좀 내야 돼. 하나, 둘, 셋, 넷, 섯, 곱, 넷, 아홉, 숨쉬기. 바이크 슬립할 때 너무 추우면 실수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아 춥겠지. 이렇게 근데 워밍업 해도 또 컴다운 될 거 아니야. 야 더 빨리. 열 좀 나나? 발 들어줘 살짝. 잡아줄게. 진짜. 체감상 온도가 5, 6도는 떨어지신다고 보시면 돼요. 제 개인 내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워터젤을 조금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워터젤을 듬뿍 묻힌 내복을 입습니다. 이제 추위 올라왔지? 아 춥겠다 이난이 형. 아우 저거 엄청 추워요. 잠깐만. 네? 그 내복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온몸을 이제 얼음장에 가둬놓은 느낌이다 보니까 워터젤 발라서 엄청 추울 텐데. 아, 그렇죠. 지금 엄청 그래. 차갑잖아요, 워터젤이. 제가 긴장되네. 그래요. 네. 엽사 찍고 있는 것 같은데. 잘 생겼어, 나 지금 얼마나 돼요? 네가 최고 잘 생겼어 지금.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? 누구한테?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지. 아, 이난이한테 잘 생겼다고? 이난이도 믿지 않을 건데. 최고다.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나나, 너무 욕심내지 마라. 저 슬립하는 데랑요, 슬립된 뒤에도 좀.
그러면 모래는 왜 뿌리는 거예요? 모래? 저게 넘어지면 아스팔트를 해서 마찰력 때문에 안 밀리잖아. 네. 그래서 모래나 물을 뿌려. 아. 다음에는 그래서 밀리게 넘어지면 쫙 밀리게. 어. 그래서 뿌려놓은 거야. 사실 저건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. 그 연습을 그렇죠. 하기가 그냥 힘들지. 내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그 타이밍 보고 계속 이때 해야지 이때 해야지 하는데. 저 아까 차 뒤지는 것도 그래요. 우리가 저 차 한 대를 사다가 이걸 해갖고 연습한다고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. 아, 연습을 해도 그때는 잘 뒤집으셨는데 또 했을 때 안 뒤집으셨어요.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되게 어려워요. 그러네. 네, 준비됐습니다.